그쵸? 그래서 한 달에 얼굴 보여. 아니 뭐 진짜 방송에 내보낼 생각이야 뭐. 뭐 팥뿌리가 버는 돈은 구입할 수 있을 정도. 네, 네. 정재열이 핫도그에 빠지면 어떨 것 같냐? 아 이거 내보낼 거야? 사실 다 죽어가던 채널 제재 커플이 살린 거 아니야? 리얼로 가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아, 아닙니다. 기토와의 특성상 업텐을 갈 필요는 없어요. 네. 수다 떨듯이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면 되는 컨텐츠고. 아, 피자 몰라요. 피자. 현재 팥뿌리를 처음 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지금 영상을 보는 사람들. 그쵸. 현재 팥뿌리는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일단 구독자는 107만. 107만. 저희가 100 지금 4만. 네. 어저께 부랴부랴 4만으로 올라왔더라. 100만이라고 또 다 100만은 아니잖아요. 아, 그죠. 어느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뭐 기준이 뭔데요? 기준이. 그냥 뭐 이렇게 급. 아니 너무 급 떨어지게. 네. 급이라니. 아니 밸류 0부터 100%로 합시다. 아 0부터 100%. 네, 상위 뭐 1% 뭐 이렇게 있잖아. 그냥 팥뿌리는 제 생각에는 한 45. 아 좀 괜히 또. 아니 왜왜 아 45 제가 봤을 땐 겸손이고요. 객관적으로 제가. 네. 이제 핫도그는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도 내가 또 팥뿌리는 매길 수 있단 말이지. 현재 유튜버 전체, 대한민국 전체. 네, 유튜브 전체. 채널의 위치 중에. 네. 팥뿌리가 상위 몇 프로 안에 속해 있냐. 네.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저는 그래도 최소 상위 3% 봅니다. 에이! 아니, 진짜로. 3%는 저는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럼 핫도그는? 팥뿌리가 3%라면 핫도그는? 핫도그는 45%? 핫도그는 45%. 핫도그는 멀었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팥뿌리가 현재 어느 정도 위치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꽤 상위에 위치에 있다. 뭐 요 정도는 팩트인 것 같아요. 뭐 아무리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뭐 그렇게 봐주시면 뭐 감사하죠 사실은. 강호이한테 가장 중요한 가치. 저한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저는 항상 모토로 삼는 게 책임감. 책임감의 가치를 전 진짜 높게 평가하는 편이거든요.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것도 내가 갖고 있는 책임 소지를 다하고 싶기 때문에 혹은 더 안정적으로 책임지고 싶어서. 예를 들면 뭐 팥뿌리에 대한 책임, 뿌독이들에 대한 책임감. 그쵸. 그리고 동료들에 대한 책임감. 그쵸. 결국에는 그 책임감들이 저를 뭐 받쳐주는 거고 끌어주는 거고. 그리고 내가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가치죠. 준비했는데? 아니 아니 아니. 책임감 준비했는데 멘트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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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평소에 좋은 생각 많이 해서 그래요. 그냥 뭔가 그냥 내 사람 솔직히 말하면 사람은 누구나 조금 허세는 있잖아. 네, 네. 사실은 네. 나도 당연히 나도 당연히 내가 멋있지. 인정한다. 나도 당연히 어느 순간 네. 나 너무 멋있는데? 네. 이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래. 제일 클 때가 내가 맡은 책임 소지를 다 했을 때 내 등에 내 어깨에 있는 이들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연마하고 분석하고 공부하는 나의 모습을 보며 아 야 이건 이거는 괜찮았다. 이건 진국이다. 어 야 이거는 내가 봐도 야 너 너 돈 잘 버는 이유가 있구나. 이놈 진국인데 거울 보면서 어 아 너무 멋있는 거지. 그런 거는 이런 게 어떤 삶의 또 원동력이니까. 예, 이 책임감의 가치가 저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이게 근데 진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좀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는 게 책임감이 멋있어 보인다고 얘기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아, 보통은 뭐 좋은 차. 아 그죠 그죠. 뭐 남에게 보이는 어떤 것들 그게 아니고 내 속에서의 책임감. 그러니까 팥뿌리가 여기까지 오도록 똑같은 옷 입고 그런 원동력이지 않을까 싶네요. 왜 이렇게 살짝 매기는 느낌. 아니 아니. 멋있다. 진짜 속이 찬 느낌이 드네요. 괜히 겉으로만 이렇게 막 그게 아니고 같이 그런 좋은 훌륭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잘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 달에 얼굴. 아니 뭐 진짜 방송에 내보낼 생각이야 뭐. 팥뿌리가 버는 돈 그냥 비유적으로 얘기해도 괜찮나요? 네, 네, 네 그럼요. 뭐 팥뿌리가 버는 돈은 뭐 아프리카 코끼리를 구입할 수 있을 정도. 어. 네.
이제 아프리카 코끼리 좋아. 잘하는 아프리카 코끼리가 네. 얼마인지 잘은 모르겠는데 네. 뭐 걔를 좀 잘하면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크리에이터들 딱 보면 알죠. 아 그럼요. 네. 딱 아니 요새 또 정리해둔 데도 많아가지고 물론 그게 틀려. 아 맞아 네. 많이 틀려. 그거. 막 그 각종 사이트에 네. 우리의 예상 수익이 적혀 있는데 네. 그거 솔직히 틀리고. 맞아요. 이 업계인의 눈으로 보면은 그래 딱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 채널의 어떤 여러 가지들을 맞아요. 끼워 맞추면은 맞아요. 보통의 영상 길이 그리고 시청 연령대 그리고 영상 업로드 개수 그리고 전체적인 조회수 보면 딱 나오죠. 싹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 파뿌리는 거의 지금 대한민국의 탑 수준은 되지 않을까. 말도 안 되고 솔직히 핫도그 미디어에서 버는 돈이 뭐 파뿌리에 만 3배는 되지 않을까. 아이 뻥좀 치지 마세요. 마음이 없는 줄 괜히 그 영상 거짓말 아니, 좀 치지 마. 아니 핫도그 미디어 다 에이. 합쳐서 핫도그 TV 말고 아니 다 합쳐서 조회수 장난 아니더만. 아니 우리 이제 돈 얘기 넘어갑시다. 네 서로 간에 너무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팥뿌리 네. 하면 떼놓을 수 없는 게 또 핫도그거든요. 아... 핫도그 하면 또 떼놓을 수 없는 게 또 팥뿌리고 우리는 정작 별로 그렇지 않은데 주변 사람들 이제 저 이제 구독자들 이제 팬분들 댓글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죠. 팥뿌리가 생각하는 핫도그 약간 핫뿌리 안 돼서 핫도그는 어떤 느낌이냐면 저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그럼 뭐 선의 경쟁 이런 거 재미없고 아이 그럼 솔직히 말하면 핫도그라는 존재를 처음 봤을 때 그냥 솔직히 별 생각이 없었어요. 핫도그가 뭔데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아 얘네들은 뭐 이 정도일 것이다. 얘네들은 뭐 겨우 해봐야 이런 거겠지. 나의 예상을 모두 다 깬 채널이고 나의 어떤 그런 거만함 방심 그런 거를 일깨워주는 그런 채널이라서 진짜 핫도그는 좀 의미가 있어요. 핫도그는 최근에 솔직하게 채널이 한번 확 바뀌었잖아. 그쵸. 예, 각자 먹방 하던 채널에서 완전히 시트콤 위주로 연령층도 조금씩 바뀌고 그걸 보면서 저는 되게 위험한 도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저 채널 저건 너무 위험한데 왜냐면 나도 나름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완전히 깼잖아. 저는 솔직히 충격받았어요. 우리 저번에 한번 통화하면서 얘기했잖아. 뭐 포스트 워크맨이 되고 싶다면서 솔직히 에이 뭐 그런 말도 안 돼.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내 주변에서 너무 좋아해요. 핫도그 시트콤 너무 좋아하고 저도 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 그걸 보면서 아 내가 또 틀렸구나. 예측이라는 걸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진짜 그런 산 증인이기 때문에 이 채널의 행복 한 개가 약간 이슈라고 생각해요.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저는 유튜버의 유튜버로서 약간 좀 보고 있는 감도 좀 있는. 너무 과찬인데요? 약간 따라가고 싶은 거지. 그래서 핫도그가 생각하는 팥뿌리도 또 이제 있거든요. 아 이거 침묵질밖에 안 돼? 이런 식이면 우리 너무 서로 솔직하게 해줘 진짜. 네, 솔직하게 해줘. 전 어떤 이렇게 딱 용어를 정해오진 않았는데 네.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고민이 있어. 그래서 그 고민을 해결해야 돼. 네. 그럼 전화하는 탑 몇 안에 있어. 한 탑 3 안에 있는 것 같아. 무조건 전화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컨텐츠 색깔은 이제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걸 떠나서 인간 대 인간 그리고 이제 시장을 보는 분석력을 봤을 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연락은 많이 안 했지만 핫도그의 중요한 이슈, 내부적인 이슈를 다 알잖아요, 사실. 그쵸. 진짜 심각한 것도 알잖아요. 제가 얘기했던 아, 그쵸. 네, 진짜 별의별 일들이 있을 때 무조건 전화해서 조언을 한 번 이상 구하면 전화한 거 값 이상의 것들이 아웃풋 나오는 그러니까 엄청 그런 내가 객관적으로 내 채널을 바라보지 못할 때 누구보다 내 채널을 객관적으로 봐주는 어떤 그러니까 라이벌이라기보단 저는 동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다른 팀이 아니고 네네. 같은 팀. 아 그죠. 같이 뛰고 있는 뭔가 방향은 다를 수 있지만 어떤 동료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같이 뛰고 있죠. 네. 같이 뛰고 있는데 나보다 앞질러서 뛰어가면 이거 봐라. 그쵸. 살짝 힘 더 내야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잖아요. 우리가 사이가 안 좋다. 아, 그렇죠. 어쩌고저쩌고 자기들이 다 만들어 놓고서.
사실 그렇지는 전혀 않은데 오히려 네. 이렇게 좋은 자극이 되고 서로 되게 실제로 도움이 진짜로 많이 되고 해주시는 얘기들이 자 그럼 요것도 팥뿌리가 생각하는 핫도그의 가장 큰 약점 핫도그 생각하는 네, 너무 좋은 점 많이 해주셨는데 핫도그의 약점 네. 핫도그의 약점 제가 봤을 때는 약점은 조금 에 이건 약간 명확한 것 같아. 너무 찐텐이에요. 너무 찐텐이야. 너무 리얼이다. 너무 리얼이라서 네. 물론 그 찐텐에서 오는 즐거움이 가장 큰 강점이기도 한데 양날의 검이란 말이지. 그쵸. 제 생각에는 지금 가뜩이나 요새 점점 더 미쳐가고 있어. 이 사람들이 확 끌어올. 물론 그래서 너무 재밌는데 맞아. 진짜 이럴 때 삐긋 조금만 삐긋하면은 바로 가죠. 완전 이제 막 논란과 구설수와 알죠? 가장 사랑하던 사람들이 한번 삐끗하면 미친 듯이 물었거든. 그럴 때일수록 저는 이 리더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가 구심점을 좀 잡아줘야 되는 것 같아요. 와, 핫도그의 약점을 물어봤는데 그 찐텐이다라고 말하시는 사람은 진짜 팥뿌리밖에 없다. 진짜 진짜 정확한 분석이다. 어 놀랬어. 찐텐 리얼. 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뭐 제가 콘텐츠 만들다 보면 조금 실수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도 이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더 재밌게 하고 싶어서지 뭐 다른 이유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걸 조금만 너그러운 눈으로 봐주시면 좋겠는데 맞아요 또 이게 또 그게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뭐 이런 얘기하기 쉽진 않지만 인플루언서에 대한 그 장벽이 네. 되게 높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도 같은 사람이고 실수할 수 있고 아 저 너무 전 항상 콘텐츠에서 얘기하는 실수투성이란 말이요 여자 문제 많았죠? 아니, 아 문제가 너무 많아 사실 나란 사람은 내가 난 진짜 완벽하지가 않단 말이야 난 그쵸. 진짜 허점투성이 실수투성이 내가 하는 것마다 뭐 문제투성이란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나를 너무 기대치가 높고 하는 게 가끔 부담스럽고 무섭더라고 그게 아닌데 나 이렇게 완벽한 CEO 아닌데 그러고 뭐 내가 인성적으로 훌륭한 거 안 훌륭하거든 그냥 똑같은 사람 시기심투 전혀 훌륭하지 않지 길 가다가 차 세우고 누구랑 싸울 수 있는 거잖아 사실 그죠 근데 그게 유튜브를 못할 이유가 돼버리고 뭐 막 그러버리는 게 조금씩 저는 무섭더라고요 가끔씩 무섭죠 그건 네. 진짜 무서워요 많이 무섭고 근데 영상을 좀 그런 식으로 찍던데 되게 약간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머리 다 빠졌다 아, 그건 그냥 유전이면서 뭐. 머리 다 빠진 게 마치 직원들이 속성인 마냥 머리 탈모 샴푸를 써요 알았어 영상을 그런 식으로 찍더라고 꼭 부금 막 이상 감동적인 거 깔아놓고 콘텐츠도 막 사장놈 본인이 사장이라는 걸 막 사람 박강훈에 대해서 네. 마지막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면 뭐 핫뿌리 모두를 대변할 순 없지만 딱 저의 한마디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너도 할 수 있어 됐어요? 마지막에 좀 힘 줬는데요? 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도 할 수 있어 야 너도 영어 할 수 있어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진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과 자존감이 너무 떨어졌더라고. 네. 너무 잘된 사람들을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 같아. 네. 진짜 아무것도 진짜 아닌데. 아무것도 진짜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아무것도. 맞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그냥 맞아요. 똑같은 사람이고. 맞아요. 네, 진짜 그냥 네, 차근차근히 준비하고 맞아. 실력을 쌓았을 뿐이지. 맞아. 그렇다고 지금 남들이랑 대단하게 다를 것도 없어. 아 그럼요. 그냥. 기죽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 예, 그나마 지금까지 쌓아온 거를 예, 그나마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아준다 그거지 여러분들도 쌓으면 얼마든지 쌓을 수 있는 정도의 성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좋네요 너무 좋네요 예, 핫도그가 하고 싶은 말도 비슷할 거예요 CEO 말이지 맞아 제대로 된 명함도 없어 맞아 똑같아 나 그때 제가 전화 한번 했잖아요. 네, 맞아. 정재열이 핫도그에서 빠지면 어떨 것 같냐? 아, 이거 내보낼 거야? 심각할 때. 그때 제가 전화한 사람이 한
큰 면이었던 것 같아. 아 그래요? 네. 그치 팀을 일단도 하고 있었으니까. 네, 네. 그리고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니까. 네. 어떨 것 같냐 했을 때 또 조언을 해주셨죠. 안 된다. 안 된다. 또는 정전이 있어야 된다. 정재열 빼면 안 되지. 왜냐면 네, 네. 사실 다 죽어가던 채널 제재 커플이 살린 거 아니야. 리얼로 가네. 아 나는 그때서야 이제 아 핫도그 이대로 무너지나. 다음 콘텐츠도 없고 이제 네. 올라오는 업로드들을 보니까 조금 붙이더라고. 네, 네. 약간 약간 지쳐 보이고 약간 네. 이상한 거 좀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그치가? 업로드 상태가 왜 이러지? 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실제로 구독자가 계속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죠. 네, 진짜 그냥 사고 안 치고 떨어지고 있더라고. 맞아요, 제일 맞아요. 위험한 건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와 이거 왜 이러지? 라고 하고 있는데 재재 커플이 살렸지 뭐. 정재열이 다 살렸지. 아 근데 솔직히 이거는 조금 이 질문과는 번외인데 아 최근에 저는 정재열 씨 보면서 아 폼이 올라온 것 같더라고. 아, 너무 잘하죠. 미쳤어. 미친놈 같지. 아 진짜 너무 재밌네. 맞아요. 너무 잘해. 이 옛날에는 솔직히 약간 권기동 원맨쇼였잖아. 정재열 약간 앵무새처럼 아 뭐가 앵무새야. 이런 것만 했는데 아 요새는 날라다니더라고. 네. 거의 뭐 그냥 정재열 받아주기에 급급한 메시야 거의. 와 완전 스트라이커로 완전 바뀌었더라고. 맞아요. 아 그래서 저는 핫도그 제2물결은 정재열과 함께한다. 그렇죠.